동두천 시는 지난 15일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광복회원 및 보훈단체, 관계기관 단체장, 학생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 광복절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추모회가 주관하고 동두천시와 경기 북부보훈지청의 후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동두천시에서 열린 기념식입니다. 이날 기념식은 두드림 꿈의 학교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일회, 경축사, 민요보존회 및 백두한라예술단 공연과 광복회원의 만세삼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73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일제로부터 빼앗겼던 나라와 자유를 되찾아왔습니다. 억압과 수탈로 자주적인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식민지 역사와 분단의 아픔, 그리고 동족 상잔의 전쟁을 딛고 일어나 대한민국의 세계 인류국가로 발전시킨 것은 우리 모두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통해 조국 평화의 진정한 교훈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한편 이날 광복절 기념식에는 관내 10여 개 중고등학교 약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식전 후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기념식 참석을 통해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